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데이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스노우와 함께합니다. 제가 요즘 스노우로 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거에 푹 빠졌거든요. 저는 스노우 어플이 이렇게 동물 그림 이렇게 AR로 합성돼서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진짜 예쁘고 신기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네, 먼저 맥 프라이머를 써서 얼굴에 광을 내줄게요. 약간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 위주로 좀 발라줄게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뭔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화장 다 하고 나면 얼굴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다음은 베네피트 브라이트닝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입 주변 다크서클도 좀 러프하게 커버를 해주고, 트러블 난데 이런 데도 살짝 해줄게요. 네, 그리고 베이스는 제가 요즘에 VT, BTS 콜라겐 팩트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쓰면 피부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에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업 콘텐츠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요즘에 잘 쓰는 제품도 보여드리고 제 영상에서 같이 처음 써보려고 아직 안 써본 베네피트 제품도 두개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화장할 거예요. 눈썹은 블랙 로즈 컨투어링 제품으로 할게요. 제가 요즘에는 일자 눈썹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아치형 눈썹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는 일자 눈썹 해서 조금 약간 인상이 순해 보이게 하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약간 인상이 순해 보이는 그런 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 쓸 건데 에뛰드하우스 청순 거짓 브라우 카라 5호 블론디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원래 이거를 썼어요. 키스미 이게 7호 이것도 제일 밝은 색을 제가 사서 썼었는데 이게 키스미 거고 이게 에뛰드 거거든요. 이거 에뛰드 거가 색깔이 더 밝아요. 유튜브 보니까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주변에 좀 지저분하게 묻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깨끗하게 발릴 수 있는 방법 아시면은 댓글로 저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휴지로 지워봤거든요? 근데 이거 에뛰드 거는 싹 지워졌는데 키스미 거는 안 지워져요. 키스미 거가 더 좋은 건가,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요즘에 막 얼굴에 살도 찌고 막좀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블러셔를 세게 하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진하지 않게 들어가려고 해요.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 이브르 색상을 눈 전체에 깔아줄게요. 약간 핑크랑 코랄 같은 느낌 나는 좀 은은하게 반짝이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펴바르고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머슬마니아 색상을 약간 갈색빛 나는 골드펄인데 너무 예뻐요. 앞머리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을 뒤쪽에 발라줄게요. 저는 눈이 조금 이렇게 가로로 짧고 여기가 이렇게 확 시원하게 트이지가 않고 좀 답답하게 생긴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언더 뒤쪽을 좀 시커멓게 좀 많이 칠해주거든요. 다음은 쓰레쉬 헤어라인 섀도우에 있는 요 진한 고동색을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색으로 조금 더 칠해줍니다. 저는 여기 언더 뒤쪽 집착녀이기 때문에 많이 칠해줘요. 네, 이렇게 했으면 섀도우는 이제 다한 거예요. 그럼 이제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는 시세이도 뷰러입니다. 이거 너무 잘 찝혀서 요즘에 맨날 이거 보면 써요. 뿌리부터 끝까지 둥글려가면서 찝어줘요. 왼쪽도 둥글려가면서 찝어줍니다. 네,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아리따움 아이돌래쉬 1호 샤이 통짜 속눈썹을 반으로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 반이 어디요? 반으로 잘랐습니다. 풀이 마르도록 후후 불어줄게요. 제 코에 하트가 있어요. 스노우에 진짜 귀여운 거 많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감성 돋는 것도 있어요.
저는 막 인스타나 그런 거 보면서 이런 효과는 어디서 주는 건가 막 궁금했었는데 스노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스노우로 찍는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스노우 갖고 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마른 것 같아요, 풀이. 끝쪽에다가 조금 뒤쪽에 오랜만에 했으니까 이쁘네, 이거. 나머지 반쪽도 붙이겠습니다. 또 풀 마르는 걸 기다리면서 스노우를 가지고 놀아봅시다. 저는 이거 속눈썹 풀 마르는 거 기다리는 게 진짜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더 편하게 개발 안 되나? 또 스노우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요. 막 이렇게 내가 쓰는 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까 이렇게. 귀엽죠? 아니 너무 기술이 발달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스노우를 쓰면서 와, 우리나라 기술이 진짜 발달했다 이거를 막 느꼈다니까요. 너무 신기해. 네, 이렇게 속눈썹을 뒤에만 붙였습니다. 아직 통짜로 붙이는 거 조금 어려워갖고 뒤에만 이렇게 좀 특별한 날만 붙이고 있어요. 확실히 진짜 안 붙인 것보다 확실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랑콤 마스카라 쓸게요. 얘는 너무 뚱뚱해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빨리 쓰고 버리고 싶어요. 네, 마스카라를 슥슥슥 해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은 너무 똥이 많이 묻는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좀 지그재그를 안 하고 이렇게 일자로 슉슉슉 빗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조 속눈썹 쪽은 많이 안 하고 원래 내 속눈썹 위주로 좀 해준 다음에 여기는 좀 내 거랑 가짜 속눈썹이랑 좀 연결되게끔만. 이 마스카라가 롱래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 볼륨감은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스카라를 마쳤습니다. 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죠? 오늘 언더 마스카라는 따로 안 할게요. 네, 이제 새로운 화장품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이날을 위해서 참았어요. 일단 제가 지금 새 제품 베네피트 거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베네피트에서 요즘에 블러셔 중에 뭐 이쁘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한 캘리포니아입니다. 케이스가 엄청 화려해요. 베네피트스럽게. 열면 브러쉬가 들어있고 짠!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각을 탁탁 잡아서 이렇게 파놨지? 신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새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무 쓰기가 아까워. 일단 브러쉬 이렇게 붙이면 일단 금펄이 좀 많이 묻는데요? 왜 색이 안 나는 것 같죠? 브러쉬의 문제인가? 막 이렇게 빡빡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은은한 코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금펄이 싹 돌면서 난 오늘 이렇게 빡 핑크 빡 코랄 빡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얘는 약간 은은한 블러셔인데요? 일단 빡 될 때까지 좀 여러 번 칠해볼게요. 오! 괜찮은 것 같아. 오! 이뻐! 오! 여러분 볼따구가 살구가 된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런 블러셔 느낌이에요. 완전 제가 요즘에 블러셔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사실 제가 블러셔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섀도우를 인디핑크 나는 색이랑 이렇게 코랄색 나는 거랑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약간 이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핑크빛도 나고 약간 코랄빛도 돌아요. 진짜 솔직히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뻐요, 지금. 대박이다. 저는 블러셔 이렇게 빡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은은하게 하려면은 또 은은하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완전 블러셔를 떡칠했어요. 완전 블러셔 빡 하고 싶어갖고 대박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볼따구가 예뻐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 제품이 있죠. 홀라 라이트. 코 쉐딩을 먼저 해볼게요. 엄청 좋은 향기가 나네요. 그리고 제가 홀라 라이트라고 해서 조금 걱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흰 피부도 아닌데 내 피부에 티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라이트니까 색깔 좀 약할 줄 알고. 근데 색깔이 전혀 약하지 않은데요? 발색도 엄청 잘 되고. 괜찮다. 이거 맨날 이제 앞으로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턱 쉐딩까지 들어갈게요.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 그래서 홀라 라이트 말고 그냥 홀라를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절대 색깔이 약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이걸로 할게요. 베네피트 단델리온 트윙클. 얘는 이런 살구색? 펄? 느낌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은은
하게 돼요. 되게 딱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딱 느낌을 하고 싶은데 없어요, 제가. 이것도 되게 인기템이에요. 베네피트 거의 막 베스트 몇위에 드는 템이에요. 눈 밑이랑 코랑 그냥 턱 살짝 들어주고 이마 이쪽 해주고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 메이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립을 발라봐야 되는데 오늘 립은 제가 요즘에 조금 잘 발랐던 립으로 발라볼까봐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할까요? 삐아! 몽상적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베이스는 그냥 말린 장미 컬러 아무거나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아 이거는 베이스라고 하기엔 좀 진하네요. 제가 요즘에 많이 썼던 제품이 이거예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19 블러드 오렌지. 요건데 요게 제형이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매트한 제형입니다. 완전 크레용 같죠?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쁜 빨간색으로 딱 돼갖고 얼굴에 형광등 탁 켜주는 느낌? 아 베이스를 조금 더 맑은 걸 썼으면은 더 예뻤을 건데 이거 진짜 예쁘죠? 완전 맑은 빨강 느낌이에요. 볼 때는 조금 안 그런 것 같은데 바르면 좀 맑은 빨강. 네, 이렇게 립까지 발라서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데기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오늘 고데기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앞머리도 빼볼게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머리까지 맞췄습니다. 이제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스노우로 이제 사진을 찍어볼 건데 대개는 오늘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좀 귀여운 효과나 그런 그림들? 그런 게 원래 많잖아요, 스노우는. 근데 제가 원래 사진 찍을 때 어플 필터 같은 거 많이 껴서 찍거든요. 좀 이쁘고 하얗게 나오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사진 엄청 잘 나오는 걸 찾아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누르면 여기 중에 이런 이 별 모양 이게 있죠. 이걸 들어가면 블링이라고 있어요. 블링이 원래 무슨 모드냐면 이게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돌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면 카메라로 돌리면 이렇게 제일 밝은 고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효과 있죠? 이런 효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이거를 이렇게 셀카 모드로 돌리면 엄청 하얗고 볼은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즘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걸로 쓰면 소리도 안 나고 광고도 안 뜨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스노우 진짜 재밌고 좋거든요. 저 진짜 맨날 이걸로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도 다운받아보고 싶으면 제 더보기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써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데이트 메이크업 해보고 스노우로 셀카까지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